개념 정리 마지막 세 번째 서브젝트입니다. 이 서브젝트도 상당히 재밌는 것이긴 한데 주제는 멀티캐스티드 어브저버블. 멀티캐스트. 그래서 서브젝트를 쓰는 이유는 멀티캐스트 때문입니다. 멀티캐스트가 뭔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서브젝트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명료한 그런 개념들이 새로 만들었어요. 툴들도 나와 있고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공부할 주제들이죠. 엑스트림이라든가 콜백 같은 경우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RxJS 6 버전도 뭐 최신 버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서브젝트로 처리하는 멀티캐스트 방식이 서브젝트 방식 외에도 더 좋은 방식도 있으니까 그걸 이어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다른 모든 방식들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뭔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멀티캐스트입니다. 여러 어브저버에게 멀티캐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이미트랑하고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서브젝트는 바로 어브저버이고 또한 어브저버예요. 물론 오퍼레이터가 어브저버블과 어브저버 역할을 둘 다 겸하게끔 돼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 설계 구조긴 합니다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서브젝트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동작이 타는 걸 볼게요. 서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나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서브젝트 넥스트 1 했죠? 넥스트 1 요거보다도 조금 더 단순한 것이 따로는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어떻게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하니까 이 서브젝트가 지금 여기서는 주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주어로 쓰이고 있단 말은 이게 어버저버블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서브스크라이버 붙어 있는 거고 얘가 뭐예요? 얘가 어버저버잖아요. 지금 이 문장만 보면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문장을 보면은 얘는 어버저버예요. 얘가 누구냐니까 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이면서 동시에 목적어 혹은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충어, SVC 문장이잖아요. 우리 영어 영문법 공부할 때 봤던 그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어가 동시에 목적어 혹은 보충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서브젝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next one 누르면 next one이 여기 날아가서 얘한테 주어서 나오고 이 one이 또 얘한테도 날아가서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next two 이 녀석이 여기 날라와서 two가 나오고 또 밑에 거에 날라와서 이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next one, next two, two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좀 재밌다. 왜 주어와 이렇게 보충어를 같은 걸로 이렇게 SVC 문장에서 S와 C가 같게 만들어놨느냐. 그건 SVO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왜 같게끔 돼 있느냐 하는 건데 무슨 이거 제기 영어에서 보면 제기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은 I 뭐라고 해야 되나요? I forced myself work hard. 뭐 스스로 나 스스로를 열심히 일하도록 내가 강제했다. 보면 주어와 이 보충어, 목적어, SVCA 문장이죠. 우리 영문법에서 SVCA 문장인데 보충어 여러분 공부를 하셨나요? 잠시 보충어는 이걸 보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호와 목적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거 둘로 나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충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하는 건 C라고 표시하고 영어로 보호가 보통 C라고 표시했고 이걸 O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그리고 보충어 같은 영어 문장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와 똑같이 RxJS에서도 주어와 목적어 같아지는 것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이유를 보면 밑에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번에 어버저버블 하나 만들었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어버저버블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젝트 이 서브젝트를 그냥 넣어줘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어버저버. 어버저버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버저버니까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으로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브젝트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주어, 즉 어버저버 벌로서 나와요. 어버저버 벌. 이거는 어버저버. 그죠? 제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니까, 맨 위에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젝트라고만 딱 나와 있지,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하든가, 혹은 뭐 전치사 오브를 쓰거나 전치사 프람을 써서 어버저버버를 만들 때는 뒤에 아규먼트로 쓴 뭔가 숫자가 오든 뭔가 오든 왔었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걸 이렇게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프람으로서 뭘 만들었어. 그죠? 만들었어.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이 서브젝트를 넣어주게 되니까, 아, 그냥 만들었어도 뭘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뭘 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1이 여기도 날아가고 또 여기도 날아가고 2가 여기도 날아가고 여기도 날아가고, 이게 멀티캐스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동시에 둘 이상의 어버저버들, 하나, 둘, 둘 이상의 어버저버에게 동시에 하나 이벤트가 탕탕 날아가게끔 구성해 놓은 것이 서브젝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법을 희한하게 만들어서 I love myself처럼, 나는 나를 사랑해처럼 지금 주어와 보충어가 같아져 버린, 그죠? 요거는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고, 똑같은 서브젝트가 똑같은 게 지금은 보충어로 쓰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이 서브젝트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변화를 좀 줘가지고 behavior, subject, replay, subject, async, subject 이런 변종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들은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걸 뭐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고만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뭐 리플레이 하겠다.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이거, 리플레이는 아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상당히 긴데 이걸 또 제가 일일이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지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꼬아놓은 것을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니까 더 좋은 메커니즘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쓰긴 하겠지만 그것의 기재에 깔려있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질의 게시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브젝트를 안 쓰고 서브젝트보다 조금 나은 개념, RxJS 서브젝트가 아니라 다른 서브젝트를 쓰게 됩니다.